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에서 선정한 2023년 찾아가고 싶은 몸섬 5곳 중 통영 한산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섬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알리기 위해 계절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영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으로 널리 알려져 한산대첩 기념비, 충무사 한산정, 제승당 등의 충무공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홍빛 섬입니다. 봄철에 섬을 방문하면 역사적 현장을 둘러봄과 동시에 낚시, 캠핑, 트레킹 등 다양한 여가 활동도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산 일주도로를 따라가면 푸른빛 바다와 핑크빛 벚꽃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봄섬으로 선정된 통영, 한산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박안평입니다.